안녕하세요, 무란베페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발들을 테이블에 쫙 펼쳐놨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열사 가발이랑 고수요 가발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에서야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 초반에 잘 몰랐을 때는 모헤어 가발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었고 그냥 좀 숱이 얇은 가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숱이 얇은 가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빗을 수도 없고 그냥 조금만 만져도 너무 부스스해 보이고 이미 샵사에서부터도 부스스해 보이고 그게 더그 당시에는 좀 저렴해 보였거든요. 근데 가발을 이것저것 저희가 판매할 거 준비를 하면서 모헤어 가발도 모양이 예쁜 게 있길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미아랑 같이 인형놀이 할때 원래 모헤어 가발이 더 이쁜 거예요 언니?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래? 하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게 고열사 가발은 아무래도 두께감이 조금 있고, 모헤어 가발은 머리카락이 얇으니까 좀더 인형한테 스케일이 맞아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그렇지. 근데 너무 부수수한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 돌리하우스 인형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헤어 가발이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게 이미 몇 가지는 다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모헤어 가발 중에 가장 저렴한 상품은 롱 트윈테일, 다운머리가 한 가닥 들어간 가발입니다. 이렇게 다운머리 한 가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준비된 색상은 화이트 블론드랑 초콜릿 브라운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예요. 저는 양갈래 머리 가발을 좋아합니다. 양갈래 모헤어 가발도 좋아할걸요? 좋아하는데, 아니, 저도 나름 베테랑이라고 말을 감히 할수 있을 정도로 가발을 많이 만져보고 많이 씌워봤는데, 모헤어 가발은 정말 잘 망가져요. 특히 이 양갈래로 이렇게 묶여진 거는 조금만 건들면은 다 부스스해져가지고 처음처럼 깔끔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 예쁜데. 그냥 안 만져야지. 인형이 양갈래 머리 가발을 하면은 예쁘고, 그중에서도 모헤어 가발이면은 더 예뻐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고열사 가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나수의 고열사 가발이고요. 피포스의 고열사 가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돌리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덩어리 가발. 정식 이름은 만두컬입니다. 만두머리가 양쪽에 올려져 있고, 긴 웨이브 머리예요. 동양적인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캐주얼에도 하니까 이쁘더라고요. 드레스에도 예쁠 것 같아서 나중에 씌워보려고 해요. 요런 게 고열사 가발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이런 모헤어 가발보다 머릿결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발빗으로 빗어도 되고 에센스를 살짝 뿌려도 되고 또 이런 미니어처 빗으로 앞머리를 이렇게 쓱 빗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머리 가발들은 그냥 빗어줘도 별 상관없이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발들은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보관만 잘 해놓으면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끔 에센스 조금 뿌려주고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웨이브 컬이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요 정도 모양에서부터도 가급적이면 빗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람 파마머리의 경우에도 파마머리를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은 점점점 부스스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유지를 하려면은 그냥 에센스를 묻혀서 이렇게 살짝 컬을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인형 가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웨이브가 있으면 빗으로 막 많이 빗는다기보다는 손으로만 살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많이 부스스해졌으면은 이렇게 정말 필요한 만큼 조금만 빗어서 만약에 컬이 좀 망가질 것 같다 싶으면 한 방향으로 원래 있었던 방향대로 잘 만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발만 하더라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요 만두머리 같은 경우는 묶어진 게 아니라서 나머지는 그대로 빗고 이것만 안 건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피스가 아니고 붙어있는 거라서 그냥 요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문제. 모헤어 가발들. 아, 정말. 자, 저는 안 쓰는 가발들도 그냥 요렇게 심지 넣어서 다시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한폭을 한번 뜯어서 사용을 했다가 넣어놓으면 보혈색 가발보다는 1차적으로 부스스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쓰고 넣어놓은 걸 거예요. 그리고 모헤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인조 모헤어가 있고 진짜 모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인조 모헤어입니다. 인조 모헤어가 이렇게 광택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인조 모헤어라서 아주 낮은 열은 가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실험을 해본 후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모로 만들어진 모헤어 가발은 이렇게 광택이 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포실포실한 솜몽탱이 같은 느낌이에요. 모양이 잡혀진 게 이런 인조 모헤어 가발들이 예쁜 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인조 모헤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묶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양갈래 모헤어 머리도 있습니다. 이게 씌웠을 때 너무 예뻐서 저도 좋아하는 가발인데요. 여기도 한번 사용하고 났더니 이렇게 부스스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너무 얇고 부스스해지다 보니까 핀을 하면 정말 너무 예쁜데 핀을 하면 모헤어 가발은 그냥 생명력이 반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센스 뿌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요거는 한번 씌우고 제가 이동을 몇 번 했더니 전체적으로 좀 부스스해졌어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헤어 가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되게 손질을 잘 하셔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 귀찮은데 어떻게 저 관리를 하지 싶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분들은 모양만 보고 구매를 했다가 금방 망가지는 사례를 많이 발견했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양갈래로 묶인 가발들은 이 묶어진 위쪽을 만지게 되면은 금방 헝클어져요. 그리고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가만히 있질 않고 부스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헤어 가발 관리하기 힘드니까 관리하기 쉬운 고혈색 가발이나 고혈색 가발 중에서도 관리하기 쉬운 단발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러는데 아니에요. 긴 머리가 예뻐요 하고 대부분 긴 머리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예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조금 관리가 힘든 가발들은 옆에서 어른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예쁘게 머리 장식을 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 머리띠를 빼고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 벌써 어찌하면 좋노. 절대 제가 막 만진 건 아닙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짠! 옆에 잔머리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모헤어 머리 양갈래를 다시 묶다가 망하면은 그냥 긴 머리로 쓰죠 뭐 했었는데 이게 양갈래 머리는 아예 처음부터 양갈래를 하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라 그런지 모양이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가운데는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으로 가르마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걸 풀으면은 여기만 짧은 게 달랑달랑 붙어있는 약간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갈래 머리는 다시 양갈래로 묶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조심히 묶어야 하고 이런 고무줄 묶을 때 머리가 더 헝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헤어 가발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쁜 거 인정, 예쁜 거 인정하는데 저라면 그냥 고혈자 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판매하는 가발들에 모헤어 가발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헤어 가발을 비치는 해요. 판매는 하는데 오랫동안 예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어렵거나 관리라기보다 그냥 전시해 놓고 방치해야죠. 이렇게 그냥 세워놓기만. 이 가발은 딱히 뭐 묶거나 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그냥 매장 안에서만 옷 갈아입을 때 한 번씩 바꾼 거밖에 없는데 뭐 묶었다 풀렀다거나 뭐 빗질을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자글자글 부스스해졌습니다. 카메라에 보이죠? 이 정도는 보일 거야. 정말 잔머리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로 한번 빗어볼까? 그래. 앞머리까지는 이 미니어처 빗으로 빗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에 손 안 대고 앞머리 가르마 타줄 때, 방향 바꿔줄 때, 삼두창 앞머리 만들어줄 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컬이 있는 부분은 정말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머리 같은 경우에 그걸 다시 풀러가지고 펴가지고 칫솔질을 하고 다시 닦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난 못하겠어. 가발 씌우는 방법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무 모양도 없는 그냥 펴져있는 형태의 가발은 여기 좀 많이 만져서 부스스해져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이렇게 씌워
풀어놓고 한쪽으로 땡기고 뭐 빗질을 한다거나 고데기질을 한다거나 뭐 묶었다가 풀었다가 한다거나 핀을 찌른다거나 뭐 이렇게 꾸렸다가 펴도 괜찮아요. 정말 구체관절 인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가발을 추천하고요. 조금 가발 씌우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 양갈래나 모헤어 가발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양갈래 가발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발 많이 안 씌워봤을 때 그냥 씌워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잡고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100% 망가집니다. 요거는 이 묶어진 위로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안에다가 손가락을 끼워서 정수리에 고정을 하고 이렇게 씌워줘야 됩니다. 근데 간혹 모헤어 가발이 캡이 좀 작게 나온 가발의 경우에는 뒤에 머리가 한꺼번에 잘 안 싸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인형 헤드가 다 조금씩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건데 너무 비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씌운 상태로 한참 놔두게 되면 가발 캡이 조금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더 당겨서 씌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열사 가발과 모헤어 가발 보여드렸는데요. 관리하기 쉬운 고열사냐 예쁘지만 하루살이 인생인 모헤어 가발이나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인형놀이 하시길 바라고요. 금방 망가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리 각오를 하고 만지시길. 몇 번 씌우고 망가지면 다시 사지 뭐 이런 생각으로 얘를 다뤄야 마음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브라마필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